people, welcome back to my channel. Hola, bienvenidos a mi canal. Today we have going to meet you finally, like seriously, finally. This is gonna be a long video, so y'all get your snacks, get your drinks, get your cookies, get your whatever, you know, because it's gonna be a long one. You know what I'm saying? We're trying to catch up to 2020, because I see y'all. I see your comments and your DMs and everything asking me to react to 2020 because it's so much fun. Our lovely carrots. My boo Karen. She made a playlist, you know, for going 17 episodes to catch up to. And yes, so in total there is 58 episodes, including like the recent ones. Basically, when 2020, going 17, 2020 starts, it is still video number 30. So we're on video number six. Yeah, don't worry. We're not gonna do them individually, like one episode per video. No, I used to do that. I don't know if you guys remember. But not anymore. Because we're gonna go ahead and get started. I remember the last time we watched it, they were getting ideas. And they were gonna do the intro song, hair change, because it got hot in here. These damn things is... Anyways, I'm gonna shut up. Let's just go ahead and press play. Opening song. Oh, 근데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1분짜리를 제대로 풀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20초짜리만 짤막하게 20초 30초 만들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20초짜리 1분짜리를 다 만들기는 왜냐면 우리 멤버들의 나는 개인 파트를 막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딱 그 마리틀 그 정도야. 근데 처음에 난 2, 30초 처음 오프닝송으로 계속 들어가면 나는 나중에는 나도 안 들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안 듣고 듣고를 떠나서 우리만의 메이트를 우리만의 지금만의 메이트.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15초, 그러니까 23초인데 뭐 3초 길 수 있는데 20초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줘야 그냥 이거는 그냥 고잉세븐틴 시작할 때 들리는 그냥 그 노래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캐럿들이 듣기에는 그냥 이 노래를 그냥 듣고 그냥 푸덤밥 바로 흘러나오는 그 정도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저게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저렇게 20초 나오면 조금 빛나는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애니메이션 재밌게 본 거 있으면 OST 기억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정리를 하자면 20, 30초 되는 오프닝송과 오프닝송에 맞는 영상이 있어야 돼, 그치? 그치. 그걸 만든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잘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이 30초짜리 오프닝 송인 거네. 그냥 나는 우리 그냥 세븐틴 그냥 시그니처 노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난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OST처럼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장르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느낌이지. 원우는 약간 밴드 음악? 나는 개인적으로 개미는 나도 이런 게 좋아. 오늘도 아 근데 내일 좀 더 고생이 하지. 열심히 난 약간 이기는 느낌이 있어.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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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노바 좋네. 약간 재즈 아니면 아카펠라로 만들어도 되겠다. 아니 목소리 악기로 그렇죠.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만들면 이제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것들을 이거 막 식이라고 녹음해서 세션으로 만들어. 사실 당장 지금 여기서 음악을 못 만드니까 나중에 우리 작업실을 모여야지. 그러자. 만나서 더 얘기를 해보자. 비트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멤버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그 비트 위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멜로디나 입혀보고 입혀보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율 좀 해보다가 만들기 다 같이 만들어야 의의가 있는 그치, 그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영상을 입히겠지? 음악이 나와야지 그림도 어느 정도 되니까 노래를 먼저 입어. 음악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보자. 그래 밝고 희망차고 좀 신호찬 느낌으로. 오케이 파이팅! 그치. 해변 비치 같은데 그 꽃게 나오는데 이게 1번 2번 오오 여기 좋은데?
나이브로요. 나는 3, 4. 3번 오프닝 4번 애. 그러면 이거는 이 리프 따라서 멜로 사면 되겠다. 2번. 2번? 2번 Go.
느낌. 여기서 엔딩송? 엔딩으로 할까요? 오케이, 엔딩으로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because no ma'am. So cute. 진짜 웃기다.
네, 저희 고잉세븐틴 우주 작업실에서 오프닝 음악, 엔딩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어둡게 쳐야 되나? 근데. 아, 근데 이 작업실만 해도 되는 게 저의 작업실에 그 감성이 있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나올 고잉세븐틴의 오프닝과 아우트로는 네. 이제 이 음악으로 함께 할 거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고잉세븐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본 녹음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안녕! 고잉세븐틴! A day in April. Oh, they're gonna hear. Dude.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이에요. 고잉 그 부분을 영상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아프지 말아야 돼. 그거 또 쓰면 좋겠다. 아프잖아요. 아 슈로가 여기다 아이디 되게 좋은데 슈로? 아까 좀 아이디가 아 역시 그러면 근데 뭐 음악은 어쨌든 다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촬영을 어떻게 어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지금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프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안무가 또 노래만 나와서 아니잖아 승관이 멋있어 그때 홀리데이 때 버논샷 있잖아 샷수 샷버처럼 뭔가 좀 이렇게 귀여운 뽀짝하게 나오고 아 좋은 것 같아. 근데 오프닝 때는 이제 안무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엔딩 때는 어떻게? 엔딩은 내가 보기에는 안무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그 푸조 마이걸처럼 자연스럽게 딱 따라 들어가고 나는 엔딩 때 딱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재밌는 장면이나 아, 거기서 딱 감추고 그다음에 빡빡 멈추고 이거 노래 나오면서 이건 길지 않아가지고 비슷하게 우리가 그 고인세븐틴 연습할에 그 한 장면 장면을 약간 멈춰가지고 That's so cute!
I know, they're so freaking cute. Episode 7. Yeah, no more interruptions. Okay. 저는 그걸로 할게. 오케이. 혹시 정원이 형 영상 해야 할까?
정한이 형 명상 좀 해야 돼. 야, 근데 형이 형이 그래야 될 것 같아. 보는데 엉덩이를 계속 막. 정원에서 오케이 웃기 친구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 다시 올게요. 다시 올게요.
love is so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고민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나 웃음 전까지만 해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Going 17 So cute 웃음 좋은데요? 마무리 멘트? 뭐하지? 들어봐도 돼요? 아니 나 안 아, 듣지 말까? 이번에 녹음한 걸 듣고 너무 재밌게 녹음을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너무 so cute. 와. 오늘 뮤직비디오 찍을 보신 분. 저희 세븐틴 오프닝 영상. 오프닝. 와. 짱이다. 좋아. 야 진짜 이거. 아유. 이렇게 잡고 그냥 고정해서 아, 이렇게 지금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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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맛있습니다. 와, 참외가 이렇게 커? 저희 참외 아니에요? 이 밤에 뜨빵도 먹어도 되는 건가? 아, 음식이 많냐? 여기 진짜 우리 집같은 느낌. 어, 각자 좀 이제 둘러봤나? 예. 방들을 잡고 둘러봤나? 아, 세븐틴 어린이 MT 아니니까 여기로 오세요. 승환이 형,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야, 앉아봐, 앉아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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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프닝 영상 촬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거 근데 승환이 아이디어니까 네. 승환이가 약간 역할 분담을 해줬으면 좋겠어.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아이돌 된 게 채택이 돼서 좋겠다. 나도 인생블렛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까? 그거요? 나도 트리벤드 이거. 아, 나도 적절한 거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좀 여기 둘러봤는데 어디 좀 찾아봐. 아, 괜찮은데 뭐였나? 네. 어, 계단. 계단. 이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는 걸 봤는데 이게 너무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네. 할 수 있는 멤버가 아마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수영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워있는데 이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 위에서 옆에 누워서 이렇게 한 거야? 그치. 어, 그치, 그치. 이불 속에서 보이는 거. 어, 거기다 아니. 저 위에서 이쪽을 찍는 거야. 어디? 저기. 저기. 저기 우리 지금 여기서 춤추고 있는 거지. 아, 주제는 약간 주제? 아, 주제는 Everywhere 셔플. 그치. 아, 네. 그리고 그러면 팀을 나누자. 네. 아, 팀을 좀 나눠볼까요? 팀을 나눠볼까요? ABR 팀이랑 Everywhere 팀을 나눠. 어, 좋은데? 어, AB 팀으로 할게요, 그냥. ADR 팀은. 네, AB 팀. ADR 팀 하고 싶은 사람. A팀, 나 A팀. A팀은 왠지 디노코스, 슈아, 민규, 혹시 버논이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오, 그럼 Everywhere 팀은 머니 정한준, 도겸, 승관, 디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 발을 어떻게 잘 나와? 역시 이제 팀을 오래다 보니까 다 느껴져요. 자, 그러면은 자 A팀의 좀 약간 전체적인 촬영 총괄 디렉터가 되고 싶다. 누가 하겠어요? 디노가 진짜 하시겠어요? A팀 누가 하겠어요? 촬영 총괄 디렉터 시켜주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습니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팀이 약간 최근에 좀 열심히 살고 있는 원우 형. 열심히 살고 있는 원우 형.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원우 씨도 열심히 살지만 거의 지금 조슈아 씨도 만만한 정도로 열심히 살고 계세요. 네, 조슈아 배드민턴 3시간 쳤어요. 아무래도 원우가 네. 더 경력이 많으니까 미루는 거 같은데 미루는 거 같은데 더 빨리 좀 그런 식으로 갈까요? 네. A팀이 네. 그 뭐냐 디렉터와 스태프를 맡게 되면 네. B팀 멤버들이 그 A팀의 배우가 돼주는 거예요. 아~ 네. 상대팀이 다 이렇게 같이 상부상부해서 상부상부 얼레리 퀄리티 얼레리 퀄리티 자, 그럼 해볼까요? 네! 시작! 예, 안녕하십니까? 정사이를 이 장소에 오셔서 많은 아이디어가 내주셨는데 네네. 그 반영으로 이제 스타트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지금 필요한 멤버는 정한이 형, 원우 형, 준영만 일단은 첫 신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BT 배우분들은 잠깐 모니터링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컷이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운데로 와가지고 핸드폰이 있을 거야. 그러면 딱 이렇게 앉아서 핸드폰을 본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형은 지치다가 정원이 형 앉았어. 어, 뭐지? 해서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 뭐지? 이렇게 같이 봐줘요. 그러면 정원이 형이 그 핸드폰으로 버튼을 누르면 그게 노래 스타트예요. 아, 이렇게? 아, 약간 사막에서 물을 못 먹어서 막 지치죠. 아니, 그 정도. 그 정도. 잘 걸어야지. 정원, 잉! 와. 와. 일단 SF 영화가 아니에요. 아, 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넘어질 필요까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네. 자, 그러면 집중해서 한 컷에 딱 큐 끝냅시다. 예? 느낌 아시죠? 정환이 형 느낌 알지? 자, 바로 갑시다. 레디, 액션. 아유, 심심해. 자, 정환이, 어, 누가 왔네? 오, 오케이, 뭐지? 핸드폰 가로 와주어요. 클릭! 와. 아! 까뜩까뜩!
됐다 됐다 이거 된 거 같아. 내가 뮤직비디오 한번 찍었었잖아. 아 맞아. 아 쓰고 많았어요. 아 잘하시네요. Scene 2 group dance.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소품 매우로 가서 오 여기 많은 소품 있는데 아 뭐 이거 좋은데? 뭐 이거 내 스타일인데 이거 뭐 해야 돼? 좋은데? 와 이거 설마 이거 잘 어울리겠는데 오늘? 오, 잘 어울린다, 야, 귀엽이다. 진짜 이거 한번 써봐. 아, 형, 이거 쓸 거야. 알았어. 고양이. 대나무 헬리콥터. 대나무 헬리콥터.
자, 그럼 뵐게요. 레디 액션. 열심히 내가 따르려고 해봐. 알았어, 나 진짜 남자분들도 모른다.
so cute. 조규만 짱이다. 아 진짜 재밌어. 이거로 그냥 전체적으로 나가도 된 것 같은데. So cute. He's like. 앞으로의 고잉세븐틴 정말 기대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오늘 한국에 잘 나와가지고 앞으로 고잉세븐틴이 더 좋게 재밌게 성공이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요. 앞으로의 고잉세븐틴이 더 잘 장구하기를 위해서를 위해서 보이세븐틴 외치는거 화이팅하고 끝낼까요? 네! 오케이. 자 보이세븐틴 파이팅! 자 영상 이어집니다. Oh, are they gonna play it already? Oh! Thank you.
distance. 고만해진 느낌. 이거 기분 좋아. 원래 맨발로 걷는 게 진짜 I know, I feel intimidated. Look at me like a black man, guilty. What happened?
so cute. 네,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장난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 여러분 대리는 거 마이크 차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퍼프팀 이번제도 노란색으로 우리 퍼프팀이 노란색 마이크로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공연은 할 때마다 떨립니다. 공연 할 때마다 무슨냐? 저거 콜콜콜 진짜 했지? 콜콜콜 오프닝이 좀 멋있어서 제가 원래 약간 운동을 하고 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진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요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안 하면 이제 못 버티겠어. 멤버들의 열정을 이기려면 이겨내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돼. 화이팅! 첫 공연 준비한 만큼 일본어도 까먹지 말고 열심히 일본어도 더 많이 했으니까 침착하게 노란색 많이 시작하다 잘 이제 갑니다. 자! 자! 다 쓸어버려! 하나 둘 셋! 할 겁니다. 저는 아직 2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체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So cute.
공연 그 텐션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공연이 지금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쓰러질 수도 있어요. Oh no. 삐삐삐삐삐 안삐 우후
제일 잘한 거? 정하나? 도겸이가 제일 잘한 거고? 내가 제일 잘하긴 할 거 아마 아무래도 사실상 좀 더 잘하긴 해 내가 아! 정말 좀 맛있어요? 아, 나 렉스 없거든 그 수제목과 고기의 함유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서 이게 엄청 우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흥분하게 나를 왜 이제 왔냐고 날 왜 이제 먹어주냐고 나 이렇게 받쳐 있어서 못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받쳐 있어서 못 봤어 난 네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 내가 미안해 생각 나 한번 해봐 오늘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다수도 너한테 안 준다 승관아 나리야 안녕하세요 ASMR 시간에 찍는데 대단하시다. 저희가 시즈오카에 왔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일단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좀 잘 쉬었나 봐요. 그럼 어떻게 시즈오카로 4인치 하고 시즈오카 4인치 시. 아 시즈오카 시부터 내가 할래. 알았어 시즈오카로 하자. 오케이. 시 신문을 봤는데 세븐틴이 지. 정말 멋있더라고요. 엄마나? 하고 놀란 와중에 카메라가 우리 찍고 있어요. He's like my 카라토 미나상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짱거란 말이야. 아 알겠어. 하나 하고 싶었어. 알겠어. 그럼 처음부터 형이. 그래. 일단 아까 전에 짠 걸로 다시 너가 시작해. 카메라가 우리 보고 있어 나쁘지 않아. 아 이제 장난이야. 이게 시즈오카로 다시 시. 싫어. 싫다고. 지금 정말 왜 그러냐 진짜. 그만 좀 해 제발. 오. 부탁이야. 오. 그럼까지. 카. 카메라가 우리 보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시즈오카에서 그냥 첫 공연인데 여러분들 재밌게 하시고 안 갈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형 자기도 뭐야 안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잘하고 와요. 다치지 않고 즐겁게 캐럿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콘서트 처음 해봐요. 이거 어땠죠? 어땠지 너무 기대돼요. 아, 물론 약간 풍선하는 거 캐내고 싶지 않지만 근데 기대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제 생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주 신납니다 지금. 자 보자. 목표. 누가 벌써 돌리래? 아까 프로가 그래? 너 지금 나 없을 때 혼자 풀래? 아 요즘 오늘 긍정적이야. 요즘 뭔가 긍정적해져가지고. Oh, come on.
와우. 오늘 끝나면 시조 오빠를 떠납니다.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일단 무대부터 잘해볼게요. 태워보겠습니다. 그래! 대요. 튜닝 무대 콜콜콜하는데 앞에 한 소년이 막 같이 춤을 추면서 막 시작부터 저희처럼 흥분해가지고 막 같이 따라주시는데 저 친구한테 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 안 저 친구 너무 고맙다 이런 거 집에서 막 갑자기 막 아드레날린 막 아니라 우리 시조 오빠님 많이 기다려주신 게 느껴져서 지금 못 같은 무대로 또 감동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파이팅. 힘내 얘들아. 형 때문에 힘난다. 네, 아니 형이 나 괜찮아. 보시가 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한이 형이 힘내라면 힘나고요. 저는 요즘에 무대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 연습생 때가 좀 많이 생각나는 게 연습생 때 많은 선배님들 보면서 무대를 만약에 선배님들처럼 많이 하게 되면 공연 시작 전이나 이제 중간에 입장을 안 하실까? 라는 고민을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선배님도 마음이 조금 갈 것 같아요. 무대를 하는 경험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긴장 확실히 이제 덜 되는구나. 그래도 이제 좀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요. 이제 무대 준비해도 예전에 막 이렇게 딴 점을 들었었거든요. 이거 스트링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아무도 이제 긴장 안 해요. 근데 만약에 혼자 했으면 계속 떨렸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옆에서 같이 이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했어요. That's so cute. Oh, I wasn't spoiling it. Oh, that's so beautiful. Oh my god! Thank you.
내 손 함께 계속 부는 거지. 어쨌든 아직 나머지 남은 하루 투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주에 어디죠? 다음 주에는 사이타마. 사이타마! 사이타마? 사이타마는 이제 또 공연장 규모도 더 커지기 때문에 또 리허설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 있는 사이타마. 네, 리허설하고 있는 세븐틴. 볼을 쳐볼까요? 볼을 쳐볼까요? 자. 세븐틴 더 카라는 더 하루! 이렇게 오! 도쿄 사이타마에 나와있는 세븐틴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시즈오카에서 네. 보시죠 하면서 넘어왔는데 저희가 또 여기서 딱 이렇게 맞아요. 네, 보컬님들하고 등장했네요. 네. 리허설하고 있었는데 멤버들이 빨리빨리 끝내고서 다 대기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만 나왔는데 아 저는 아직 그 리허설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어? 뭘 해? 혼자서 조금 해? 아,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양념치킨 맛있어. 양념치킨 맛있어요. 양념치킨. 저희도 지금 리허설 잘 끝내고 본 공연을 준비하러 이제 멋있게 또 헤어메이크업 해야 되거든요. 모르셨죠? 네. 아, 저 지금 사진 민낯이거든요. 뭐 알았네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네. 네.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You look perfect already, baby.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뿅. 얘들아! 우리의 공간도 생겼다! 내정동! 세븐틴! 자! 디노의 말대로 역사를 다 안겼어! 자! 하나, 둘, 셋! 하하하하 So cute 꿈에서 나나요? Oh, see you in my dream! He's sad! 하하하하 I wanna learn it! 또 한 번 느끼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한번 파이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Oh my god!
진짜 커요. 오프닝을 하는데 정말 많은 캐럿분들이 캐럿분들과 함께 같이 캐럿분을 들고 계셔가지고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예쁘게 오프닝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쿨보다 좋으세요. 근데 저번 콘서트도 그렇고 이번에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콘서트만 많이 기다리신 캐럿분들에게 저희가 정말 특별한 무대를 더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스. If I do 4 at a time, yeah, it will be quicker. I kind of wanted to do 5. Let's see. And depending. I don't know because it's already... No, I need to do... Yeah, this is the last one. It's already 12 in the morning. Oh my God, I didn't even realize the time. Oh my goodness. Okay, anyways. 저희 섹스 노래가 나오면 팬들이 소리도 안 지르고 캐럿복에 물도 안 나고 조용해요. 그 순간이 뭔가 되게 묘해서 기분이 맞아. 네, 감정이 잘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고 싶지 않아 하면 에일랜 감각 그런 생각이 추억을 너무 안 떠올라. 그래서 노래하면서 상상을 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호시 목소리가 다 쉬었어요. 정말 그만큼 저희가 콘서트에서 열심히 무대를 보여드렸고 여러분들과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스. 우리 캐럿분들이 이렇게 캐럿이라서 행복해요. 예스. 여러분이 캐럿분들이라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so cute. 네, 자 그럼 다음 지역은 어디죠, 혹시? 다음 지역은 바로 마쿠아르메세. 와, 마쿠아르메세. 저희 구호를 외치면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하나, 이, 세, 너, 세븐틴 더, 카도로, 하루. 마쿠아르메세 기다려요. 진짜 고마워. 근데 이 원래 그 라면이 근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가 흐린 것 같아서 코로 먹고 있어요. 아리가또. I want some. I'm hungry. 내게 네, 먹고 싶은데 네. 그럼 먹고 싶죠. 아 이거 이거는 음료수야. 네, 음료수야. 요즘 시스루뱅이라는 스타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시스루뱅이라고 그 앞머리가 살짝 그 무게뜸할 듯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승관이 이제 먼데리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아직 먼데까지는 아니에요. 예스, 유도. 지금 와서 가져가. 지금 와서 가자. Come and get it now. 뭐 좀 갖다 달라 했을 때 하는 거. 아니 이제 약간 이거지. 지금 티셔츠 한장에 10,000원. Come and get it now. 약간 이거지. 도겸아, 네 마이크 좀 가져가. 네가. 아니면 좀 이따 가져올게. 아, Come and get it now. 맞아 맞아. 머리 오랜만에 올렸는데 괜찮나? 진짜 오랜만에 올렸는데. Oh my God, so beautiful. 괜찮군. 아까 낮에 햇빛이 좀 들어와서 좀 걱정했는데 어두워졌어요. 전 어두운 공연이 좋거든요. 오늘 제가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네. 그냥 네. 김민규, 최순철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다이아몬드라 생각하고 예. 무조건 빛내고 캐럿분들께 많이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너무 좋네요. 우리는 진정한 세븐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역사에 남을 거고 지금도 그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대장도 세븐틴! Yeah.
Oh, they did like a, what is that called? Car switch? Right? Because they carry coops. Yeah. Yeah, 소리 질러. 너 원래 체크인을 조금 리믹스를 해봤습니다. 아, 한 곡? 네. 여러분들이 따라 볼 수 있게 중간에
각 도시마다 지역마다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that's so cute. Oh wow. Highlights과 moonwalk 교복하는데요. 근데 하이라이트 좀 편구도 하고 그리고 앞에 동전인지 약간 LED랑 맞춰서 네. 또 새로운 안무도 하고 그리고 댄스 브레이크도 생기고 맞아요. 문워커 분들도 있는데 저희 하이라이트는 뭔가 LED에 태양이라는 느낌을 좀 주고 그 문워커 시작할 때 그 태양이 이렇게 뜨거웠다 그 태양 조식 식으면서 달로 변하거든요. 그게 진짜 굉장히 예쁜데 이렇게 태양과 달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무대를 만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실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체력이 정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문워크 하고 나서 이제 우리 4시 밑에서 내려가서 그 이동차 갈 때 정말 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모습 멋진 무대 보여주기 위한 무대에서 항상 열심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힘들다고 캐럿들이 있는데 힘을 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항상 멋진 무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람개비는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 이제 우지 형이 초반에 피아노를 치는 편곡이 들어갔었는데 네, 맞아요. 우지 형이 멋지게 노래를 하기 전에 피아노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예. So 그리고 beautiful. 일본에서는 이제 또 우지 형이 또 브릿지 파트에서 일본어로 또 바람개비를 가사를 또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특히나 또 부모님들 또 활약을 하잖아요. 맞아요. 정환이 형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한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귀여워! 후시 형이 저춤 스타일이랑 아버지랑 좀 닮았다고 약간 그 비슷한 그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So cute! 할머니도 죽이시려고 할머니 저희 할머니 형이 진짜 맛있는데 노래는 아무런 잘했는데 노래 아 So cute! 어? 아! Oh my god! That is so cute! 너무 귀여우셨고 호시 형 아버지는 완전 정신나게 또 맞아요 섹시백 섹시백 Oh my god! That is so cute! SM형으로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많은 좋은 추억이 됐고 진짜 너무 재밌었던 공연인데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뭔가 섭섭한 느낌보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프닝 오토바이를 이제 못한다는 게 참 아쉽네요. 네, 멋있었는데 진짜 콘서트를 정말 투어 정말 고생 많았다고 멤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지금 잘 온 것만큼 잘 걸어온 만큼 남은 2019년도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콘서트 12회 4회 총 16회 또 많은 사랑 주신 캐럿분들한테 좀 특별하게 뭐 감사도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다르게 특별하게 우리 멤버들에게 무사히 건강히 체력 관리 잘하고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콘서트 잘 마무리하고 팬미팅 재밌게 행거를 Yeah.
오늘 한 달 동안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다음에 콘서트 하면 또 많은 분들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유야, 우유? 꿀목이야? 나 우유. 저 손 잡아봐. 이게 뭔 거야? 이거 약간 뭔 거야? 믿는 거 같은데? 이거 하나 나 우유 하나 야, 이거 뭔다. 이거 뭘까? 제가 여러분들 한 고리세븐틴 그 기획 발표 기억나시나요? 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어주신 졌어? 저요! 니들을 체험하는 깜깜깜체 다른 질문 보신 분들은 우유를 짜고 자 그리고 커피를 보신 분들은 커피콩 깜깜를 바라봅니다. 우유가 왜 우유라고 몰랐지? 저는 죽였지 않았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린 여기서 불만 없어야 되는 게 형은 줄잖아. 근데 사실 분들은 같이 먹을래? 라떼. Oh, I've seen this on Instagram. 'Cause it's already at 2 hours, but I should have screen recorded. Let me just show y'all so you guys can see how we're gonna be doing it. The playlist, as you can see, we just did episode 6, 7, 8, and 9. During the week, I do want to do more. Like today, we did how many? We did 4. So if I do 1, 2, 3, 4, that's one video, and then 1, 2, 3, 4, that's another one, and then 1, 2, 3, 4. And then 1, 2, 3, 4. Okay, hold on. Okay, so let me see. This is 2020. Okay, so it's 1, 2, 3, 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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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Yes, we need 5 videos in total to get to the 2020. I'm gonna try and do one every week. If I can do 2, even better. We're getting there, okay? Slowly but surely, but we're getting there. Bu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boo. I hope you enjoyed. Muchas gracias por haber visto, por haber gustado. I hope you have a great day or night, whatever time you're watching, and I hope to see you in the next one. Espero que tengas un bonito día, una bonita noche. A cualquier hora que estés viendo este video, y espero verte en el próximo. Bye, boos.